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남자가 이러하니라. 아론과 그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다비오, 다음은 아비후와 에드아넬과 이다마리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이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니라. 야곱과 아비우는 이름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장하였고 엘라엘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는 세 종류의 그 족속이 있어요. 세 종류의 족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게르손 자손이다. 게르손 지파라고 해가지고 이들은 주로 성막 또는 포장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지파예요. 이게 그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진하고 갈 때 성막을 쓸거나 성막을 치거나 또 옆에 텐트를 치거나 이런 것들을 게르손 자손이 하고 두 번째 종류는 고핫 자손이라고 고핫 자손은 증거궤 또는 지성소와 성막들 안에 있는 이런 물품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고 세 번째는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 무라리에서는 성막의 널판과 기둥들, 나무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주 딱 분야별로 아주 이렇게 딱 자기 족속들이 하는 일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게르손 자손은 성막 포장들, 천막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고핫 자손은 증거궤 등을 포함해서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물품들 있죠. 그것들을 나누고 마지막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지탱하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각자 따서 이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네 개의 큰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잖아요. 맨 앞에 유다 지파가 가고 맨 뒤에 단 지파가 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끼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 그러면은 전쟁을 위한 행진 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전쟁을 위한 행진 대역. 그래서 야곱의 열두 자손 중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누가 빠지고요? 레위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로 되게 되므로 다시 열두 지파가 돼서, 이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루고 있고, 레위 지파는 까지 하면 열세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까지 하면.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에 빠진다. 근데 그 빠진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 대응에서 빠진다. 이 뜻이지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아직 빠진다. 그 뜻은 아니거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기 땅, 지분의 땅이 있다 없다? 없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 사이에 끼어 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 이제 그러게 레위 지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에서 첫 번째로 레위 지파의 임무조사가 나옵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나은자가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제 보편적으로는 아론과 모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론과 모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은 3장은 모세보다는 아론이 더 중요한 게 다뤄진다. 이 말입니다. 아론이 더 중요한 나라니까. 그리고 아론은 아론이 낳은 자손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아론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느 지파일까요? 아론은 레위 지파 맞아요. 그럼 모세는 어느 지파일까요? 요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여기 보면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론과 모세의 후손들이자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모세의
후기는 안 나오는데 잠깐 출애굽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6장 23절. 출애굽기 6장. 6장은 출애굽기 6장 23절은 레위 아론의 집사입니다. 아론의 집사.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지금 아론의 네 명의 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자손들은 역대상을 가고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23장입니다. 역대상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14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은 레위 지파 중에 모세의 아들들이 뭐예요? 레위 지파 맞죠? 게르솜. 게르솜은 처음에 성막의 포장을 뜯고 이런 걸 하는 게 게르솜이라고 했죠.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이 스구엘의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 아들은 족장 르하바야다. 엘리에셀이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은 힘이 많았으며 이게 이쪽에 아들이 나와요.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모세의 아들들과 자손들과 아론의 자손들은 있다.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2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은 안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는 레위족 속을 카운트할 때는 모세의 족속은 안 나온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요의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리니. 아까 출애굽기 6장 23절 봤을 땐 내 아들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나답과 아비우는 우리가 레위기 때 봤어요. 레위기 10장에 봤을 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에 의해서 즉사 당하였다. 그걸 우리 레위기 때 배우고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번제단에 의해서부터 나타나는 그 불, 번제단 위에 처음에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줬거든요. 그 번제단을 태우기 위해서. 그 불에 의해서 그 불로 계속 꺼지지 말고 그 불로 계속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론의 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로,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고 죽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그 두 아들은 죽었고 그 셋째 넷째 아들 셋째, 넷째 아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모세 계열이 있고 아론 계열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 계열은 레위기 민수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레위 지파에 여기서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 맞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가장 시초는 아론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의 가장 시초고요. 물론 그 아론을 모세가 임명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론보다 모세가 높아요. 그런데 그 자손부터는요, 아론 자손이 더 중요합니다. 아론 자손은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사장의 직분, 즉 교회로 말하면 목사의 직분을 이어가요. 그럼 모세 직분은 모세의 아들들은 무엇을 하느냐? 아까 천막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의 자손들은 천막 치고 뭐 갖고 다니고. 모세의 자손들은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직분, 즉
성막 안에서 보이직은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거고,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반하는 것을 모세의 자손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당시에는 모세가 높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그 모세가 영조자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라인의 관점에서는 아론의 라인이 그 직분이 따라가는 거고요. 계보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 중에 특별하게 모세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위임하다. 여기서 위임하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쪽을 배우는 건데, 위임하다라는 게, 말레 야담입니다. 말레 야담. 위임받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다. 이게 히브리 말로 말레 야담인데, 이 말레라는 뜻은 뭐냐면, 손 위에 권세, 그러니까 위임하다라는 것을 한다 그러면, 손 위에 권세를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손 위에 권세를 채우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기름 붓고, 여기 이 기름 붓다는 좀 이따 말씀을 드렸는데, 3절에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다. 이 위임받다라는 히브리 말이 밀레 아담입니다. 밀레 야담. 근데 밀레 야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위의 권세, 손위의 권세이고, 야담은 채우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시, 위임받다라는 것은 지금 그 제사장이 기름부음을 받고 위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 위에 채우신다, 그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채우시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를 채움받다, 손 위에. 하나님 권세를 채움받다. 둘 중에는요, 재정을 채움받다, 이게 복을 채움받다, 이런 뜻이 보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할 때는 그냥 위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손에 복의 능력을 위임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할 때 그 능력이 그들에게 가게 돼 있고, 두 번째, 제사장은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뜻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목사의 축복권이, 축적권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죠? 예. 저희들은 어렸을 때, 기도합시다. 마지막 축도할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면 특히 눈을 뜨고 보거든요. 다른 기도는 눈을 감아도 축도할 때는 이렇게 눈을 떠요. 목사님 손을 올릴 때. 아, 신기하다. 왜 올릴까? 그런데 그 손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손을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권은 담임 목사님이나 있다.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저희 교단은 저희 교회는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성은 뭡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까지는 되는데 담임 목사로는 안 해요. 담임 목사로 이 크게 이제 보면 이제 큰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큰 견해 차이가 아니고 성경을 보는 시각의 차이로 통합직 교회는 목사님 여자 목사를 안수하고 합동직 교회는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를 아는데 이것은 그냥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뿌리를 들어가면 커요. 언뜻 보면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그 뿌리를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탈구할 수 없는 그런 해석법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까지 알 필요 없지만 어쨌든요 여성들이 이 합동측, 합신측, 보신측 이런 계열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들이 신학교 가고 그럴 때 꼭 다짐을 받아요. 너가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나랑은 앞으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도사까지만 너는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에게 충분히 목사와 같이 그렇게 너를 봉사하고 대우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연수에 따라서 단지 명칭만 전도사고 명칭만 목사일 뿐이지. 왜냐 그러면요, 그것은 여성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 여자가. 그러면 그 여자는 우리나라에서 통합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네, 오순절, 친례교 이런 데에서는 너희가 사용할 수 있어, 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큰 단체가 있는데 합동 측, 고심 측, 합심 측이에요. 여긴 더 커요. 이게 한 3분의 2 아니면 아무리 적어도 2분의 1 이상이에요. 여기는 아무리 봐도 2분의 1 이하란 말이죠. 근데 여성 전도사라고 말하면 전체에 따라서 전체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체에서. 우리나라 교회 전체에서. 여성 전도사라 그러면. 근데 여성 목사라 그러면 이쪽 반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야기한다. 여성 전도사는 훨씬 사용할 때가 많다. 근데 여성 목사가 딱 돼버리면은 반이 확 줄어들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단지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 해석법의 차이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목사한테 받으면 안 된다. 제가 꼭 신대원 들어가는 여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꼭 목사 안수를 받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도권이에요. 교회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해줘야 되는데 전도사가 되면 축도를 못 해주니까 목사 안수 받고 싶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대원 마지막 때 좀 나타나게 돼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고 채우셨고 직분을 위임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분만으로서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제사장의 직분만으로서, 여러분 바울이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직접 천막을 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정식이 아니다. 이것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정식이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보편적으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은 다 전임 사역자였어요. 전임 사역자. 교회에서 월급을 받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특별한 일이고, 그 다른 사도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바울은 매우 독특한 일. 왜 바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울의 사역은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런 교회, 가장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리스가 어떤 상태였냐면, 그리스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떠돌이 철학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아고라 관계에 사람을 모아요. 아고라 관계 하면은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해냅니다. 우리로 요즘에 말하면 어디 관광지 가면 바이올린 끼고 앞에다 돈 놓으라고 모자라 놔두잖아요. 그럼 팍 바이올린 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나는데 외국 사람은 잘 넣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랑 똑같이 그리스에 있는 아고라 광장에 가게 되면은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자에다가 돈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게 유행했기 때문에 그 뭡니까, 우리 바울이 사역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다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또는 로마 지역. 이 지역을 바울이 사역했기 때문에요. 바울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 요즘 떠오르는 개똥 철학 아닌가? 그렇게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야, 요즘엔 저런 철학 이론도 있네?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 종교로 듣지 않고 떠돌이 철학자의 한 이론으로 듣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예 돈을 받지 않았어요. 아예 돈을 안 받지만 그 대신에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어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연고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연고를 가지고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이 처음부터 고민할까 봐 너희들한테 아예 이런 그런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도들처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는요,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요 목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성격한 손해다. 평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요 그렇게 해봐야 하루에 길어봐야 두세 시간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직장인데 그렇게 못해. 근데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애들하고 자녀들하고 잠깐 놀아주고 책 읽으라면 손이 덜덜 떨려요. 힘들어가지고 막 머리도 집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연구는 성경 연구만 해야 됩니다. 신학 연구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전부 다 수준이 너무 낮아집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엄청나게 저는 한국 교회의 위험성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걸 저는 100% 이해하고 그분들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몇 교단부터 목사의 이중직 허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의존해서 얼마든지 생계를 보조해 나갈 수 있는데 나는 바울처럼 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 사례를 받지 않고 평상시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참된 목사인 양 그렇게 교인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당황합니다. 다. 처음부터 제사장 직분은 제사장 안에서 하나님 먹고 살도록 그렇게 아예 프로그램화 시켰는데 왜 이제는 그것을 스스로 없애냐는 말입니다. 저는 통합직은 모르겠는데 합동직 안에는 대한예수장로교 헌법에 목사의 이중직을 못하도록 아예 금지시켜놨어요. 이런 근거를 통해서. 근데 그걸 요즘에는 풀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교인들이 칭송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어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참 훌륭하신 분인데 직업이 교수입니다. 일반대학교 교수예요. 공과대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는 사례를 갖겠다 이러면서 평일에는 교수직하고 또 교수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또 목회를 준비할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나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근데 그 교인이 벌써 100명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게 뭐합니까 그게. 아예 교수직을 하시든가 아예 목회를 하시든가 그러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뭐 확 차 있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한 목회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일견 우리에게 오라 보이지만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롭지 못한 것보다 따라가지 못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종교 특별히 그 제사를 맡은 이런 것들 이런 분들에게 왜 이런 식의 삶을 살게 했는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무나 쉽게 변모해 버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사용해서 죽었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불을 사용하여 죽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저기 사절 말씀하면 죄송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좀 이따 하고요. 기름 발효다. 이 기름 발효다를 이야기해야겠죠. 기름 발효다는 마샤흐. 기름을 바르다 라는 것은 동사로 마샤흐입니다. 마샤흐. 그래서 이 마샤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다 라는 동사는 마샤흐. 기름 부음 받은 자, 관유한 자, 이 자는 메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메시아. 그래서 제사장들은 메시아예요. 다 기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도 보는 앞에서 기름 받고 관유를 받고 그다음에 구별된 옷을 입습니다. 구별된 속옷을 입어요. 속옷은 뭐냐 그러면 속에 하얀색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막 원피스 된 거. 그거 입고 그 다음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바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제사장인 것처럼. 누가 봐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 기름 바르고 특별한 옷을 입혀주시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외적과 내적으로 메시아 즉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보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무슨 뜻이에요? 성료로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제사장처럼 이 땅에서 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나가서 일반 사람들처럼 돈 벌고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장처럼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거룩함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뜻이에요. 즉 마시아도 기름 부음 받다. 우리도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느낄 정도인데 아니 일하는 시간에 낮잠 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 그들에게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위해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마시아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한테. 그게 바로 호람되어의 삶이에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난 누가 있더라도 너희들이 다 눈을 감고 있더라도 다 내 부하일지라도 나는 똑바로 살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문회 재밌죠? 다 까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산다 라고 살았으면 아마 청문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뒤져도 하나도 흥미 없어. 호람되어요. 우리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지금부터 호람되어 살아요. 어쨌든요. 4절에 그래서 나다가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 죽었고 무장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다. 여기서 엘르아살 가문에서 이제는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나와요. 엘르아살 가문에서 그 다음에 이다말은 나중에 다말의 조상이 됩니다. 다말의 조상.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다가 아비우가 죽은 것은 다른 불로 죽었다 했죠. 여기서 십계명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다른 불을 뭐라고 표현했냐? 이 다른 불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예배 형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 형태까지. 예배 형태까지를 다른 불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우리 사역자들은 함부로 예배 형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래에도 노인들의 비율이 적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노인들 비율. 또 나이 드신 분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형태가 자기들 젊었을 때 드린 형태랑 비슷하거든요. 요즘 젊은 신세대에 맞지 않고 찬송가 많이 부르고 예배 형태가 30년, 40년 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상취도 있고 삼성제일교라는 이름 자체도 옛날 이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어르신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이것들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 목회자들은 함부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이제 그 어떤 예배들은 또 젊은이들과 함께 즐겁게 찬송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바꿀 때는 대단히 신중하게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신중하게 한 번에 툭툭 바꾸지 말고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야 정 목사야 나 어디 갔다 와서 너무 좋다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요즘에 그 셀 목회나 가정 목회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그래서 그 들어가면 목장이라고 해요 A 목장, B 목장, C 목장 이 예배는 그 교회 핵심은 목장이에요 목장 그 목장이 모여서 연합 목장이 드린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전통 교회 방식을 딱 바꿔놨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좋다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냐면 너무 좋아서 전하고 하는데 어디 충주에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정말 목자 교회를 잘하는데 A 목장, B 목장, 무슨 뭐 엘리야 목장, 무슨 목장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저는 참 그런 것들을 위험하게 생각하거든요. 함부로 바꾸는 것, 아이디어를 바꾸는 것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글쎄 합동측 목사님 교회들의 논회가 72여 명의 목사님이 큰 버스 두 개를 대절하여서 충주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수원도에 사람들이. 그걸 저는 그 저한테 전화했던 목사님이야. 원래 제 친구 목사님인데 원래 그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그 방문은 자기들 노예 70명 목사님들이 버스 대절해서 가서 거기서 레슨 듣고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당장 제 마음속에는 그 목사님한테 이봐요 목사님 그런 거 함부로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원래부터 하던 대로 하십시오.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에 나와있는 예배 방식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 노예 목사님 70명이 가서 듣고 왔다고 하니 그 70명 목사님들이 좋다고 하니 제가 그랬어요. 그 70명 목사님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6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0대 이상의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개념으로 목회했겠냐 이 말이에요. 신학적 관점 없이 그저 지금까지 앞다투어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이 민수기 3장 4절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 다른 부를 무엇의 표현까지 보이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는 우리가 다른 성령의 역사까지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의 형태와 예배의 형태까지 다 포함되는데 아니 왜 목사님들 이렇게 예배를 실험을 하고 야 요즘에 이런 예배 형태가 좋단다. 야 요즘에 이런 그 어떤 교회 시스템이 좋단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때에 맞는 유행에 맞는 예배 형태, 예배 시스템. 여러분 위원장 무슨 뭐 교회 위원회 아니 성경에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와 집사가 있죠. 일시적으로 건축을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만들 수 있죠. 근데 무슨 재정위원회, 무슨 무슨위원회, 그걸 왜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위원회를. 그 단어를 누가 만들었나요? 참으로, 뭐 리더? 리더십? 어디에 성경에 리더가 나와 있습니까? 장로, 그러면 되죠. 저는 이렇게 잔머리 굴려가면서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지. 사람들이 그 예배의 형태를 바꾸고 예배의 교회 조직을 자기 스스로 바꾸고 이러한 것들이 셀 리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렇게 쉽게 바뀌는 목회자들의 머릿속이 얼마나 철학의 무개념인지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정말 바꾸더라도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유추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게 유추적으로 꼭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인가를 확인하고 하나씩 둘씩 바꿔나가야지 덜컥덜컥덜컥 바꿔나가면서 이런 시스템이 우리한테 유익할 것 같아 이런 시스템이 우리한테 은혜를 줄 것 같아 덜컥덜컥 바꿔나가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